안녕. 오늘은 한예종 투어 제 1편 무용원 투어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학교에 왔다고요? 지금 아침이라서 사람이 없어요. 그걸 노렸죠.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 앤드 한국예술종합학교 K-Arts. 자, 여기는 101호 홀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넓어요. 엄청 넓진 않아요. 그래도 넓고 깨끗한 편이에요. 여기 홀은 제가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보여드렸던 홀이에요. 저희 창작가가 주로 쓰는 홀이기 때문에 바닥에 이런 테이프가 왜 깔려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수업할 때 썼나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음향기기 이런 잭 꼽아가지고 음악을 틀거든요. 그러면 크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공연 연습할 때 찍어서 요걸로 같이 보고 수정할 거 있으면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잘 안 써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로 발레 수업 때 쓰는 바. 이렇게 조명도 몇 개 있는데 많진 않아요. 여기에도 바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피아노. 반주 선생님께서 발레 수업 때 그리고 현대무용 수업 때 이렇게 피아노로 반주를 해주시거든요. 라이브로. 요런 홀입니다. 다른 홀로 가볼까요? 여기는 복도. 짜잔. 여기도 이제 창작가 친구들이 자주 쓰는 104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음향기기, TV, 피아노, 여기는 또 북이 있네요. 여기는 화이트보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낙서도 하고 수업할 때 내용도 여기 적고 막 그래요. 커튼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수업 때는 다 치거나 이제 공연 연습할 때는 요거를 쳐요. 왜냐면 이제 거울 안 보고 하려고. 오디션 할 때는 여기를 거울을 다 칩니다. 저기처럼. 그래서 저희 가끔 여기서 프로필 사진도 찍거든요. 이렇게 검은 배경이니까 어떻게 찍어도 잘 나오더라고요. 깔끔하게. 자, 그럼 이제 다른 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가 있고요. 바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레 수업을 할 때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어느새 세로로 다 세워요. 그래서 일렬로 드르르르르르르 서서 마구 하고 합니다. 아! 여기는 102호였어요! 여기는 창고네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소품 이런 거 넣어놓는 창고가. 이렇게 복도 쭉 오다 보면은 여기 이제 자판기가 있고요. 실기 수업 때 이렇게 목마르니까 이렇게 착착착착 뽑아서 먹고 여기에서는 밥을 먹습니다. 여기는 103호 홀입니다. 엄청 크죠?
여기서는 한국무용 수업을 하고요. 한국무용 전공생 친구들이 주로 쓰는 홀입니다. 여기에서 한국무용 수업을 하면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홀이 너무 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번 하는데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잔걸음 연습을 한다, 뭐 점프 연습을 한다 해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점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듭니다. 정말 토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는 북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북도 있습니다. 멋있죠? 거울도 많고 진짜 커요 여기 홀. 여기는 캐비넷 엄청 많죠? 자, 여기는 106호. 역시나 피아노 있고요. 여기는 특이하게 드럼 그게 있네요. 드럼이 있네요, 드럼이. 이렇게 음향기기 있고 쇼로롱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서도 수업을 많이 해요. 여기서도 수업 많이 하고 공연 연습도 많이 합니다. 여기는 홀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연습을 하기엔 좀 좁죠. 여기서 제 동기들이 많이 다쳤어요.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막 다치더라고. 애들이 막 발가락 부서지고 막 인대 늘어나고. 어쨌든 여기는 106호였습니다. 여기는 발레과 친구들이 주로 쓰는 홀이에요. 그래서 바들도 다른 홀보다 많고 진짜 넓어요, 여기도. 여기 이거는 뭐냐면은 관객석일 거예요. 이게 쭉 내려오면 관객석이 될 거예요. 제가 여기 홀에서 입시를 봤었습니다. 107호. 그땐 더 크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냥 그렇네요. 1, 2, 3학년 때까지 여기서 발레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 연습이나 정기 공연 리허설 같은 거 할 때도 여기서 많이 하고, 워낙 홀이 크니까. 그리고 발레하는 친구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자주 막 몰래 보고 그래요, 여기. 이제 여기로 가면은 108호. 여기도 이렇게 바가 있고 음향 기기가 저기 있는데 여기는 좀 좁아요. 여기는 좀 다른 홀보다 작기 때문에 공연 연습할 때 좀 힘들었어요. 공연 연습을 여기서 많이 했었거든요. 뉴욕 파이널. 저희 과 오디션 공고가 났네요. 화이팅!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8호랑 똑같아요. 북이 왜 이러고 있냐? 누가 연습하다가 갔나봐요. 자, 여기는 109호입니다. 제가 정기공연 연습을 여기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들었던 그런 홀이고, 108호랑 사이즈가 똑같아요. 거울이 이쪽 벽면밖에 없어요. 고개 조금 안 좋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강의실. 시원하네요. 조금 더웠거든요. 여기도 새로 만들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어때요? 여기서는 강의를 듣습니다. 무용과도 이론 강의를 많이 듣기 때문에 특히 요 강의실 그리고 요 강의실에서 많이 듣습니다. 잠겨있네요. 그리고
체력 단련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요. 저희 원 게시판. 여기도 강의실. 여기서도 진짜 강의 많이 들었어요. 짜잔. 교양 수업이랑 뭐 이론 수업은 다 여기서 들었던 것 같아요. 추억의 강의실. 229호. 2층에도 이렇게 무용실이 있거든요. 원래는 여기에 유리문이 없었는데 생겼어요. 안에서 뭐가 하는지 다 보여요. 좀 작죠? 여기도? 여기 홀도 109만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연기 수업도 했었고 보강 수업 때 여기서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보시면 돼요. 지하에는 무용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도 자고 그냥 쉬는 거예요. 저는 근데 딱 한 번 가봤어요. 오늘은 이제 무용원 투어를 해봤는데 혹시 또 다른 원, 다른 과가 궁금하다 하시면은 또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겁게 시청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